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공공요금 역시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기초단체 상하수도 요금 인상할 계획이고 바로 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도 150원에서 400원가량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름폭이 제법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이 버스가 150원에서 이제 좌석버스, 직행버스별로 최대 450원까지 지하철은 200원인데요. 지금 뭐 물가 뭐 대책회의에서 공청회 한다는데 이미 본회의까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이달 중 6월 27일에는 저 인상안을 뭐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금 이제 버스 요금 올리고 있고 현행 2,000원에서 직행 좌석입니다. 2,400원을 올리고 있고요. 인천 지역도 역시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고 있어서 교통비는 아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아마 이달 중으로 인상된 가격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내수도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뭐, 물가 하락,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서민들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연속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가 상승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물가를 올리겠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올리기에는 반드시 올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 사람당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유가가 뭐 올랐다고 최근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을 놓고 보면요. 기업 소득 증가율이 8.7%인데, 가계 소득 증가율이 실제 소득 증가율이 한3.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물가를 올린다는 정책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건 아니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 내수 침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역발상으로 해서 지금 물가를 올리겠다, 공공요금을 올리겠다, 지자체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의 길이 없는 테러로 몬다는 건 예.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하단에 네. 보여드렸다시피 네티즌들도 뭐 송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시가 공청회를 여는데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공공요금 인상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낮다고 예, 그러니까 거의 보십니다. 없다고 본다. 이미 다 서울시 의회 통과한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27일에 시행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뭐 네. 되돌릴 수는 뭐 공청회 한다고 예, 해도 공청회 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서울시 관계자들, 아까 제가 지자체의 어떤 세금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한 대책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고 계시지만 예. 이런 서울시 지자체라든지 주요 도시의 지자체 장들이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서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민들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중앙정부에 약간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자체들 이렇게 속수수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부세 부분을 이 지방자치 쪽으로 넘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협력 부분, 논의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메르스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듯이 이런 것도 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